정주병원에서 오늘 출간하는 마음건강 굴든배를 울려라. 예, 오늘 행사를 공주 물회회관에서 하는데요. 오늘 잠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하는 행사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인가요?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대상은 저 공주시대에 있는 취약계층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. 예. 주 내용은 네. 아동청소년들 생명사항 생명정보 해가지고 네. 자살자의 예방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퀴즈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간식도 진행. 와우, 재밌겠다. 오늘 애들 신나게 놀. 대충 몇 명 정도 참석하실까요? 저희 저학년 친구들은 32명 정도 예정되어 있고 9학년 예. 친구들은 34명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 남동준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말씀 잘 주셔서. 예. 자,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마음건강 골드배. 반갑습니다. 우리 친구들,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존중 생명사랑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정명사 정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5였습니다. 잘 맞춰주셨어요. 잘 설명해주세요. 자, 첫 번째 문제예요. 생명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. 자, 생명보다 소중한 게 과연 없을까요?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는데, 자,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라고 생각되면 오! 아니다!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을 수 있지! 이거는 X입니다. 모두 리모컨 준비해주시고요. 버튼을 눌러주세요. 소중한 건 과연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여러분들의 생명은 몇 개예요? 막 두 개, 세 개 돼요? 맞아요. 생명 몇 개? 이 하나뿐인 생명,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?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? 맞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. 자, 생명은 가장 소중하다.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